짠, 이곳으로, 이곳으로. 부화관부터 그릴 거니까 까만 동물 찍어서 까만 동물 찍어서 부화관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엷은 색깔로 꽃잎을 그려줍니다. 요 꽃송이들이 어떻게 매달리느냐. 꽃망울. 그 다음 예. 오이 닿잖아요, 여기는. 녹색과 갈색을 조금 짜. 갈색 조금 짜고. 군청도 조금 짜고. 갈색. 예. 갈색과 군청도 살짝 짜고. 군청이 뭔가? 이거 맞아요? 이거? 예. 아니가 이거. 이건 펑토지. 파란 색깔, 군청. 파란 색깔. 요거요? 파란 색깔. 그건 초록색이. 파랑, 파랑. 그렇죠. 살짝. 이놈들을 섞어서 이파리 색깔을 만들어야겠어요. 하니까 너무 시퍼둥둥한 것 같으니까 갈색을 좀 섞어주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섞으니까 너무 시퍼둥둥해. 살짝 갈색을 좀 섞어요. 직접 그렸어요. 네네. 예. 이 부분 녹색 계통이 들어가 있어요.
꽃마을은 하얘지만 그 다음에 하얀 색깔 깨끗하네요. 조금만 쪄서 꽃금일 거니까 꽃금 하얀 색깔. 주황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색깔 만들 거야, 이 색깔. 주황이요? 주황이. 이게 주황이어야 할 텐데. 그래. 양홍에. 야, 이 주황이. 글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색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빨간색 살짝 좀 짜야겠어요. 빨간색 주세요. 요것을 살짝 이것과 이것을 살짝 찍어서 물기가 많아. 다시 노란색에다가 빨간색을 좀 섞어라. 조금 더 빨개지게 요 정도 가지고서 칠해야 되겠네. 녹목을 찍어서 진한 녹목을 찍어서 꽃술을 찍어줘야겠어. 그냥 이렇게 놔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입금을처럼 중간에서 먹선을 그어주면 힘이 있어 보이시죠? 이렇게 이파리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